밀크시슬이 여러 가지 효과를 알아보자. 밀크시슬은 우리 몸이 건강하게 발달하고 기능하는 데 필요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간 문제 치료에 관여한다. 이 글에서는 밀크시슬이 여러 가지 효과를 알아볼 것이다. 밀크시슬 우유 엉겅퀴는 1년에 한 번 꽃이 피는 식물로 주로 봄에 많이 사용된다. 원래는 지중해, 아시아, 인디아, 인도 및 시베리아에서 재배되었지만 그 이후 세계 곳곳으로 퍼졌다. 밀크시슬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자란다. 좁은 골목 고속도로 황토 정원과 농장의 경계. 이 식물의 줄기는 다소 단순하게 생겼으며 3.5m의 높이까지 자란다. 그리고 잎은 흰색으로 꽤 크기가 크고 뾰족한 모양이다. 카르두스 마리아누스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몸을 정화하는 약용식물로 사용되고 있다. 약용효과는 이 식물을 구성하는 다음과 같은 영양소에 있다. 단백질 섬유질 실리마린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C 미네랄 마그네슘, 칼슘, 칼륨, 셀레늄 캄페스테롤 지방. 밀크시슬이 활성 성분은 사실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차로 마시기보다는 캡슐이나 알약 형태가 더 인기 있다. 차로 마시면 여러 가지 성분이 손실되기도 한다. 지금부터는 밀크시슬이 우리 몸에 좋은 이유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한다. 1. 간 문제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밀크시슬에는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질병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방간 경화증 황달 간 기능 장애 간염. 이 식물은 독성 물질이 세포막을 안전화시키면서 통과하는 것을 차단한다. 또 간 조직에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켜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혈액의 유해 물질이 간에 닿기 전에 걸러내준다. 그렇게 해서 간이 손상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것이다. 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치료를 받을 때마다 손상되는 간을 진정시킨다. 2. 여드름을 없앤다. 밀크시슬이 항산화 성분은 여드름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된다. 밀크시슬이 비타민은 호르몬 생성을 담당하는 장기를 정화해 여드름이 생기는 것을 감소시킨다. 또 노화 과정을 줄이고 주름이 생기는 것도 늦춰준다. 이 식물은 깨끗하고 부드럽고 맑은 피부를 유지하는 데 정말 효과적이다. 3. 당뇨병. 밀크시슬이 활성 성분은 혈당치를 낮추는 데 도움된다. 이 질병의 상태가 악화되어 우리 몸이 더 손상되어 다른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밀크시슬을 먹기 전에 밀크시슬이 당뇨병에 도움이 될지 아닐지에 대해 의사와 먼저 상담해 보는 게 좋다. 얼마만큼 먹어야 하는지도 물어보자. 4. 콜레스테롤. 밀크시슬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데도 도움된다. 혈관이 지방 플라크로 막히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 이 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산은 좋은 콜레스테롤 HDL 합성을 돕는다. 5. 자연 항염 증제. 밀크시슬이 함유하는 무기질 성분이 조직 통증과 염증에 대해 천연 항염 증제 역할을 한다. 밀크시슬은 약이나 캡슐로 나오는 게 가장 인기가 좋다. 정말 간편하게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나 연고를 만드는 수고로움조차 필요하지 않다. 6. 생리 문제와 변비. 밀크시슬은 생리 문제와 변비에도 좋다. 밀크시슬은 복부 혈액순환을 돕고 복부 통증과 복부 팽만 증상을 완화시켜준다. 섬유질 함량이 높아 완화제 역할도 한다. 장 움직임을 도와 변을 부드럽게 해 변비를 예방하고 없애준다. 밀크시슬이 부작용. 이처럼 밀크시슬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좋긴 하지만
몸에 위험할 때도 있다. 특히 우리 몸이 밀크시슬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 그렇다. 밀크시슬에는 질산염이 함유되어 있어 장의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구역질 구토 복통 속이 부글거림 설사. 또 생길 수 있는 다른 부작용은 피부가 예민한 경우 피부가 붉어질 수 있고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다. 입맛이 없어지거나 관절통이나 두통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제일 먼저 밀크시슬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지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밀크시슬을 먹으면 내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은지 의사와 상담해 보도록 하자.